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할 방법을 모르니. 오, 이제 드디어 일단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하거나 아이의 마음을 읽기는커녕 아이가 이 선생님의 관리, 통제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 별나다, 힘들다 싶으면 ADHD 또는 뭐 아니면 정신병이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그 말은 학교가 더 이상 미성숙한 아이를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정상, 비정상이라고 구분하면서 좀 다른 아이들과 조금 유별나게 다르면 정신병 환자로 몰아붙이는, 어떻게 보면 애비 정신병 진단기관으로, 그리고 교사는 마치 본인이 정신과 의사 지금 코스프레하는 역할을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나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정신병 꼬리표 달아주는 것으로 아이를 이해했다고 합리화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저도 지금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님 사연으로 보면 이 선생님은 본인이 관리하거나 다루기 힘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상이라고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ADHD나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초1학년 유치원생에서 갓 벗어난 정도일 텐데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벌써 아이를 정신병 환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놀라운 지금 마음으로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거.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양성은 인정할 수가 없죠. 교실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담임 선생님이 애들을 이 참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애들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지연이 어머니가 보내온 사연 다 들으셨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묻고 있죠? 대체 이 사연에서 어머니의 문제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는 박사님 약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이 ADHD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너는 ADHD야 라고 우리 아이를 찍었는데요. 그러면 ADHD가 되는 건가요? ADHD라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은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야. Disorder 정신병이라고.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영어로 언급하고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이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소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인데요. 네. Attention, 저의 A, Deficit, 네. D, H는 Hyperactivity, D는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영어로 언급하면 마치 그거를 정신병 환자라고 만들 수 있는 마법이 벌어지는 이 희한한 상황도 진짜 웃기네. 지윤이 같은 애가 관심군이라고 분류가 되면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딴짓하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전혀 보면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야생동물처럼 지내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연이 어머니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부가 나라에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만든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검사에서 관심군이 되면 정상, 비정상 이래 가지고 분류돼 가지고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게 관심군으로 분류되거든. 왜냐하면 그 검사를 해가지고 원점수, 표준점수에서 대개는 10%에서 15% 딱 기준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고 되면 위센터나 학생정신건강센터 이런 쪽으로 다닐 수 있게 꼭 알려줘야 돼요. 얘는 잠재적인 비정상 학생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위센터 선생님이나 학생정신건강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좀 해줘가지고 심리 리포트를 만들어주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신병명을 하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병명 안 주고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갔어야 하는 것보다는 병명을 딱 하나 붙이면 의사 선생님도 뿌듯하고 본인이 뭔가 한 것 같고 또 찾아온 환자나 보호자도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게 이게 병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학교생활 제대로 못하고 담임선생이 힘들어하는 거는 얘가 지금 병에 걸린 거지. 얘가 나쁜 애가 아닌 건 맞죠? 이런 심리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아 병에 걸렸으니까 약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ADHD 약 놀랍게도 요즘 인기 있는 약 있죠. 아빌리파이. 사실은 아빌리파이는 조현병 이럴 때도 주고 우울증 이것도 주고 무슨 약이 뭐 시골 동네 장터에서 파는 만병통기약도 아닌데 모든 병명에도 다 먹히는 약이면 이거는 장터에서 파는 약하고 똑같은 건데 병원에서 처방전 주는데 어떻게 이 병에도 먹히고 저 병에도 먹히고 두루두루 먹히는 약을 그거를 마음의 아픔 정신의 문제 해결하는 약이라고 처방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누구도 뭐라고 반응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hwang@gmail.com sherlockhw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